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더블 더블 크로스라는 맵인데요. 이제 진짜 초보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공략을 준비했거든요. 일단은 그 공략 전에 앞서서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는 이제 더블 연금 모드, 건강한 바나나, 더 큰 비컨 요거 이제 모두 비활성화를 할 거고요. 모바일 유저분들이 이제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요건 비활성화를 했고, 이제 원숭이 실험실 레벨 13단계 모두 13단계 활성화를 시켜놓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보여드릴 이제 전략은, 공략은 이제 전문 빌딩은 이제 엔지니어 워크숍 요걸 이용해서 깰 건데, 타워 업그레이드 비용이 5% 감소하고 공격 속도가 10% 증가하고, 그리고 납풍선과 냉동풍선을 이제 터트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감시 포탑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오래 가는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깰 건데요. 더블 더블 크로스라는 맵은 어떤 맵이냐면은 이제 전문 맵이죠. 전문 난이도의 맵인데, 보시면 이제 크로스 하죠. 그쵸? 이 노빵꾸 모드, 불가능 모드로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 자체는 이제 뭐 더블 더블 크로스답게 뭐 크로스를 두 번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11시에 나와서 5시로 가고, 5시에 나와서 11시로 가고, 그리고 7시 방향에서 나와서 1시 방향, 1시 방향에서 7시 방향, 이렇게 네 갈래 길이 있어요. 네 갈래 길인데 이렇게 보면은 네 갈래 길은 맞는데 뭐 길은 두 개죠, 사실상. 그렇죠? 길은 두 개고, 그리고 이제 뭐 겹치는 게 두 번 겹치니까 이제 뭐 더블 더블 크로스라는 맵을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진짜 초보분들도 되게 간단하게 깰 수 있는 그런 공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엔지니어 포탑을 한 마리를 그 뽑아주세요. 이렇게 뽑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돌려주세요. 이번에 이제 할 공략은 그냥 엔지니어 포탑과 그 원숭이 마을, 그것만 두 개만 있으면은 깰 수 있는 진짜 초간단한 공략이거든요. 모두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쉽게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일반 난이도를 깨는 꼼수 중에 꼼수예요. 이게 꼼수 중에 꼼수인데 이제 뭐 굉장히 쉽게 깰 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다른 공략에 비해서 이 공략을 특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업그레이드는 왼쪽 업그레이드만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업그레이드는 필요 없어요. 왼쪽 업그레이드는 뭐냐면은 이제 왼쪽 업그레이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감시 포탑을 생산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건설 속도를 증가시키고 감시총을 더 자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더 자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문 빌딩을 엔지니어 워크숍으로 이렇게 들고 오면은 뭐 이거 왼쪽 거 하나 업그레이드 하나, 두 개 업그레이드 하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캐모풍선을 그 제거 캐모풍선의 이제 캐모를 제거시켜주는 이제 거품을 뿌린 클렌징 폼이라는 이제 스킬인데, 요거를 이제 거품 뿌리죠. 요게 이제 풍선도 생각보다 이제 잘 잡기도 하고, 이제 캐모 풍선이 나와도 요거에 이제 씹겨가지고 캐모 풍선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이 한 마리로 이제 버티면서 3,990원까지 모을 거예요. 4,000원 가량의 돈을 모을 때까지 이제 뭐 가만히 냅둬도 되거든요. 사실상 뭐 이것까지만 뽑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이제 쉽게 게임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냥 엔지니어 왼쪽 것만 업그레이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업그레이드는 거대 못이 이제 한 번에 냉동 풍선을 포함한 8개 풍선을 터트리는데, 이게 그 풍선이 일자로 서 있을 때 8개를 터트린다는 거고요. 그렇게 사실상 이렇게 가격 수치도 가격도 이제 업그레이드 비용이 싼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막 솔직히 요걸 찍어도 안 찍은 거랑 찍은 거랑 막 엄청난 차이를 모르겠어요. 방금은 이제 캐모 풍선이 나왔는데 이 클렌징 폼에 씻기는 모습이었죠. 클렌징 폼에서 이제 뭐 삭제가 됐죠. 요거를 이제 뭐 찍으나 안 찍으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3,990원이 모였으니까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요 함정은 이제 풍선이 이 함정에 들어가면은 돈으로 환산을 해줘요. 이게 뭐냐면 함정은 그 요렇게 이제 반짝반짝 거리잖아. 요걸 이제 반짝반짝 거릴 때 클릭하면 이렇게 돈을 줘요. 2원을 받았죠. 함정은 잘 때까지 풍선을 가둬 이제 현금으로 비웁니다. 현금으로 그냥 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바나나 농장 대신 지금 조금씩 빨아들이고 있죠, 풍선. 그쵸? 이렇게 반짝반짝 거릴 때 클릭하면은 이번에 60원. 풍선을 많이 빨아들일수록 더 세요.
더 돈을 많이 줘. 이렇게 12원. 그리고 지금은 이제 1500원이 있는데 이렇게 뭐 엔지니어 원숭이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데 안 지어 놓을게요. 엔지니어 원숭이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돈을 이제 함정에 빨려 들어가야지 돈을 이제 버는데, 함정에 빨려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한 45라운드 전까지는 풍선이 약해가지고 함정 자체로 들어가기도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꼼수를 부리자면은 요거 두 개를 팔아주시고 이렇게 스타트를 눌러주시면은 함정에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나름. 그쵸? 그리고 요것도 이제 다시 팔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함정에 이제 최대한 풍선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러면은 이제 300원. 그쵸? 생각보다 많이 벌리죠? 지금 이제 33라운드라서 캐모 풍선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그 바로 로드 스파이크를 지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도 안 놓쳤죠, 운 좋게. 이런 식으로 이제 6,500원을 모아주시면 돼요. 6,500원 가량의 돈을 모은 다음에 이제 그 요 이제 엔지니어 원숭이를 다시 짓도록 할게요. 요 좀 팔아주시고 감식부터. 돈 좀 많이 벌린 것 같아. 이번에 좀 많이 벌렸어. 아, 192원. 요 이제 다시 팔아주시고 최대한 여기 많이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풍선이. 그래야지 돈을 좀 더 많이 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포탑을 조금씩 팔면서 해야지 이 함정이 좀 많이 잡지 않을까, 그쵸? 그래도 돈 수급은 미미하네요, 아직까지. 이렇게 캐모 풍선 또 나오는데 잡아주시고 이제 6,800원 정도가 모였어요. 그럼 이제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지어주시고 왼쪽 네 번째 업그레이드. 거의 돈 딱 되죠? 한 6,500원 정도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돈 수급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다 팔아, 포탑 이제 다 팔아. 포탑 다 팔아. 또 팔아, 또 팔아. 돈을 모아야 돼. 잔악계가 돼야 돼요. 엔지니어 포탑을 위해서는 잔악계가 돼야 되는데 이거 다 팔아요. 또 봐봐요, 한 800원 모였죠 지금. 바나나 농장을 안 지을 만큼 요거 이제 요거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또 팔아, 또 팔아. 42라운드부터 안 팔면 돼요. 43라운드에 센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돈 많이 모였죠? 8,000원 됐으니까 한 개 더, 한 개 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정도 팔아주시고, 어차피 이거 함정이 3개라서 와, 돈 많이 벌렸죠? 대박. 그리고 이제 다시 팔아, 다시 팔아. 팔아도 돼. 다 팔아, 그냥 팔아. 감식포탑은 쓸모없어요. 지금 돈을 벌어야지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 한 마리를 더 지어주세요. 45라운드에서 한 마리 더 지어주시면 돼요. 왜 짓냐? 46라운드가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드디어 나오는데, 요 감식포탑을 그 설치를 엔지니어를 미리 설치를 해놔야지. 감식포탑이 이게 딜레이가 있어요. 한 번에 세 개가 팍 설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엔지니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지어놓고 이제 큐를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포탑이 많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MOAB 등급이 나와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슬슬 바나나를 요 이제 원숭이 농장을 짓도록 할게요. 지금 캐모 풍선이 많이 나오는데 가운데 엄청 많이 깔려있죠 지금, 그쵸? 그 클렌징 폼이 많이 깔려있어가지고 그 원숭이 마을은 2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2업 캐모 풍선을 클렌징 폼이 아니면은 보질 못하니까 이게 약간 튼튼한 캐모 풍선이 여러 대 물량으로 나오면은 뚫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모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마리로 최대한 버틸게요. 네 마리로 한 58라운드 그쯤까지 버텨볼게요. 지금 이제 엔지니어를 계속 설치를 하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이 함정에 들어가는 이제 풍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를 최소한으로 이제 버텨보면서 그리고 이제 돈을 이렇게 함정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최대한 이제 함정에 갈 수 있게끔 풍선들이. 그리고 이 함정은 이제 반짝반짝 거릴 때 눌러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꽉 차가지고 풍선을 빨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 함정을 다시 설치를 안 해요. 재설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짝반짝 거릴 때 함정을 이제 터트려서 돈을 수급하셔야지 다른 함정을 또 다시 깔거든요.
현재 지금 17,000원 모였고 현재 라운드 54라운드 돈 많이 모이고 있죠? 돈 수급 장난 아니야 지금. 그쵸? 돈 수급이 지금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그냥 이거 가운데 쪽 계속 클릭을 해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엔지니어 공략은 뭐가 단점이냐면은 PC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귀찮아. 마우스 일일이 어? 여기 가서 클릭하고 여기 가서 클릭하고 막 해야 되는데 모바일 유저분들은 오히려 편하지. 그냥 손으로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 마우스 움직여서 클릭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58라운드잖아. 58라운드까지 이제 무사히 마치고 58라운드까지 이렇게 무사히 맞춰주시면은 이제 엔지니어를 늘려줄 때예요. 이때가 그냥 대충 늘릴게요. 이렇게 왼쪽 업글만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업그레이드는 제 취향에는 안 맞아요. 제 취향에는 안 맞아서 별로 하기가 싫어. 이렇게 엔지니어 늘렸죠? 돈 되는 대로? 이 상태로 또 70라운드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최대한 새로 짓는 이제 엔지니어들은 마을 위주로, 마을 주변에다가 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빨간색 등급이 나와도 이렇게 돈벌이. 저건 이제 어? 돈벌이에 지나치지 않죠. 그냥 잔악계가 돼야 돼요, 진짜. 이렇게 돈 계속 벌어주시면서 현재 라운드 62라운드 다음은 이제 63라운드로 이제 물량이 좀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요정도면은 막을 것 같아. 물량 나왔죠? 근데 막았죠? 최소한으로 막으면은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이게 엔지니어를 막 지으면은 함정이 제대로 이제 막 풍선을 많이 빨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이 포탑 선에서 이제 막 좀 입구컷되는 그림이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너무 많이 지으면은 돈 수급이 안 되거든요? 저랑 이제 똑같은 빌드를 쓰시는데 막 돈 될 때마다 엔지니어를 지으셔가지고 이제 돈이 저보다 이제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공략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니까 요 그니까 최소한으로 지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빌드는 근데 간단하죠. 빌드 자체는 그냥 엔지니어만 지으면 돼. 마을 주변에다가 엔지니어만 하나씩 지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70, 69라운드 그쯤에 이제 늘려주시면 돼요. 70라운드부터 좀 빡세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반대편에도 마을 하나 지어주시고 2업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다 왼쪽 업그레이드 왼쪽 네번째 업그레이드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되게. 이거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솔직히. 간단하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80라운드까지 돈을 모아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78라운드에서도 안 뚫릴 거예요. 그러니까 78라운드는 물량이 되게 많이 나오기로 이제 유명한데 거기다 이제 물량에 캐모 풍선이죠 물량이. 그리고 물량 웨이브가 두 번 나오고 76라운드도 약간 그걸로 유명한데 그냥 76, 78, 79번이 9라운드가 이제 그 물량으로 좀 많이 나와요 풍선들이. 근데 아마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유지하시면서 이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한 80라운드쯤부터 대폭적으로 이제 늘리면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되게 바글바글하죠 그쵸? 포탑도 포탑대로 바글바글하고 라인에는 이제 막 클렌징 폼이 써서 보기만 해도 뭐 막 샤워하고 싶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냥 엔지니어 원숭이를 이제 건설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돈 수급 해주시고 돈 수급은 제때제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 빌드는 간단해. 엔지니어만 지으면 돼. 엔지니어 짓고 왼쪽 업그레이드만 하면 돼. 근데 이제 복잡한 게 뭐냐면은 계속 신경을 써줘야 돼. 이거 돈을 계속 먹어야 돼. 돈을 제때 못 먹으면은 함정이 알아서 터지거든요 시간 되면은. 그럼 이제 돈을 이제 반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500원 600원 하거든요 한 박스 이제 꽉 차면은. 이렇게 꽉 찼죠. 누르면은 624원
680원, 690원, 막 이렇게 한 600원대 하네요. 600원에 700원 사이 하는데 이 셋대 못 누르면 반값이라서 한 300원에 400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셋대 눌러주셔야 돼요. 벌써 6만원 가까이 모였죠? 그쵸? 바나나 없이도 생각보다 돈 잘 벌리죠. 물론 바나나가 있었다면 지금 뭐 한 또 100만원 뽑거나 뭐 한 200만원 뽑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방금이 이제 물량으로 캐모킹선이 굉장히 많이 나온 구간이었는데 잘 넘겼죠. 79라운드도 물량으로 좀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잘 잡네요. 그쵸? 굉장히 간단한 공략이죠. 그쵸? 그냥 약간 손에 번거로움만 빼면은, 이렇게 번거로움만 좀 빼면은, 그 이제 다시 이제 요것도 이제 팔아주시고 위쪽에 마을을 짓고 2업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엔지니어 원숭이 차곡차곡 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짓도록 할게요. 그냥 막 지어요. 이렇게 그냥 라인에 가깝게만 막 지어주시면 돼. 막 이쁘게 지을 필요 없어. 그리고 아래 포탑도 다 팔아주시고, 이미 85라운드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85라운드가 문제라서 요런 식으로 깔끔하죠. 그리고 요렇게 계속 눌러주시면서 돈을 벌어주시면 돼요. 이미 뭐 공략은 이제 85라운드만 넘기면 되는 단계로 끝났어요. 84라운드까지는 뭐 딱히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돈 벌어라? 약간 공략이니까 그냥 돈 버세요. 그냥 이거 잘 클릭해주면 돼요. 와, 얘 이거 뭐 업글 안 했었네. 나 이거 업글 다 한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업글이 안 돼있네요. 원숭이 한 마리가 우연히 눌렀어. 지금 현재 84라운드죠 요거 이제 끝나면은 엔지니어 원숭이를 잔뜩 더 지어보도록 할게요. 84라운드까지도 무사히 마쳤고, 그리고 이제 이거 포탑은 팔지 마세요. 팔지 말고 그냥 틈에다가 지어주셔야 돼. 틈을 잘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포탑을 팔면은 다시 이거 포탑이 생기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포탑 유지한 상태로 어차피 마지막 단계니까. 그냥 이렇게 막 깔아! 막 깔아 이제 돈 되는 대로. 얼추 이제 막 마을 주변에 다 깔았다 싶으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타트 눌러줄게요. 대망의 85라운드 이렇게 빨리 함정을 빨리 제거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됐죠? 깼죠? 쉽죠? 제가 좀 오버를 좀 떤 거 같은데, 이게 솔직히 엔지니어 조합으로는 약간 85라운드가 약간 고비긴 해요.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보다 쉽게 잡았네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엔지니어 공략을 마쳤고요. 이거는 진짜 초보분들도 진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공략이거든요. 그것도 이게 전문 난이도의 맵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맵 중에 하나인데 엔지니어만으로 이렇게 클리어가 됐다는 거는 그 전에 있는 맵 아무거나는 이제 뭐 엔지니어로 다 공략이 되겠죠. 그쵸? 일단 이걸로 이제 전문 맵인 더블 더블 크로스를 이제 마쳤고요. 공략을 이제 마쳤고,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고,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